삶을 보기엔 아직 못 바꿨어. 조금 더 내려놔야겠어. 아직 내가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 8시 19분입니다 지금 여기 지대역에서 SRT를 타고 신경주로 넘어갈 거고요. 경주 여행을 1박 정도 하고 포항으로 넘어가서 배를 타는 여정입니다. 근데 이미 지친 것 같네요. 아, 제가 그만두기 전에 5학년 담임을 할 때 수학여행으로 경주 인솔을 갔거든요. 그때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 안압지였습니다. 초딩들 인솔이다 보니까 낮에 갔던 곳이 아쉬움이 조금 있네요. 그래서 안압지를 경주에서 한번 싹 보는. 나머지는 사실 미련이 없어요. 미련 있어요? 경주 가본 적도 없죠? 저는 안압지 뭐 이런 거보다 경주의 먹거리 경주의 맛집을 한번 또 뚫어보는 게 좋아졌어. 2시간도 안 걸렸잖아. 녹 놓고 있다가 부산까지 갈 뻔했네. 진짜 허겁지겁 내렸잖아. 되게 덥다. 와, 여기 경주 같다. 더운 게 문제가 아니라 잘못 왔어. 저는 경주역으로 내릴 줄 알았는데 신경주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버스나 뭘 타고 가야 돼. 뭔지 알아? 클대째 아니야. 큰 무덤. 가자. 자, 경주가 지금 얘기 좀 해도 될까요? 경주가 그런 느낌이야. 무슨 느낌? 외국으로 따지면 로마. 아, 로마. 로마 가봤나요? 가봤죠. 길 가다 보면 유적지가 다 눈에 발에 채이거든? 내 기준으로 국내 여행지 중에 가장 여행지 느낌이 많이 나는 곳이야. 더운데 빨리 가시면 안 돼요? 어디야? 여기입니다. 교동 게스트하우스. 네. 안녕하세요. 남쪽으로 왔다고 진짜 더워. 한여름 같아. 일단 어디로 가죠? 맥주 한잔 하러 갑시다. 네, 일단 시원하게 맥주 한잔. 진짜 갈증나고 덥고 지금부터 이런데 이제 울릉도 가면 어떡해. 근데 울릉도는 오히려 추울 수도 있어. 아, 이렇게 하던데. 와, 뭐 맛있었나요? 그냥 먹을만 했다. 자, 이제 발도 든든하게 채웠고 황리단길을 한번. 너무 더워가지고 자전거를 빌려보겠습니다. 이거? 이게 사진이네. 이게 이거 당기면 앞으로 가고. 제발. 아, 이거지. 역시 인간은 뭘 타야 돼. 아이, 좋네요. 준비는? 야, 하. 탑니다. I'm in a club with Dave Balls and we chillin'. I seen a shorty in this party looking naughty. I'm feeling concealing heat up in my waist, but I defeat her with the pace. I walk up in the hay, she looking sweet. I wanna taste. 자, 어떠셨죠? 걸어다닌가 보다 더 피곤해. 이게 딱 30분 정도가. 저거 좀 봐봐, 저거 좀 찍어봐. 교통이 너무 정체돼가지고. 이거 근데 만약에 평일에 탔으면 좀 재밌었을 것 같아. 커피 먹으러 가나요? 응. 황리단길. 황리단길 어땠죠? 좁다, 덥다. 아이템 게임으로 그러고. 아, 네. 아, 게임하지 마. 진짜 웃기다. 그거 선택해야 돼. 그 바다로 택해. 가본 곳이 아니고. 울릉도가 아침 9시 차가 있고 오후 2시 차가 있는데. 뭘 타야 되죠? 자, 숙소에 들어왔고요. 그냥 조그만 당탄빵. 화장. 아, 우리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화장실에는. 계획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여유있게 움직이고 싶어가지고 배를 오후로 미루고 오늘 한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낮잠을 잤고요. 밤이 되었대요. 아, 빨리 가자. 안압지로. 안압지에 가는 길에 삼성대를 보고 갑니다. 아하. 저기 있네요. 자, 참성대가 왜 참성대죠? 참성대는 아, 참성대가 뭐 하는 데냐고. 뭐 설명해 줘야 돼? 어. 기다려 봐 그럼. 네이버. 자, 이제 안압지 왔는데 되게 사람들이 엄청 많고요. 약간 여름밤 분위기가 나네요. 근데 밤이 예쁘다는데 난 낮에 왔을 때가 더 예쁜 것 같다. 엄마 물. 와. 잘 찍었지? 잘 찍었다. 사실 좀 사람이 없으니까 살 것 같네. 내 폰이 구린 건지. 힘들어. 배고파 죽겠어. 가자. 어떻게 가? 차 끌고 와. 아, 힘들어. 아니, 뭐 먹을 건데. 맛있어? 현주가 너무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밥집을 찾는데 밥집이 다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긴급 처방을. 진짜 맛있게 먹는다. 왜 먹어? 엄청스러워. 이게 바로 그 쿠바식 샌드위치 영화 셰프에 나온. 내가 진짜 좋아하는 맛이야. 약간 꼬릿꼬릿한 거. 아름다운 밤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 있지. 막 다음날에 기대되고 그런 게 아니고 약간 오늘이 그나마 지붕 있는 데서 자는 거고. 그냥 솔직히 말하면 내일 약간 좀 무서워. 나도. 아, 내일 잘 수 있겠지 밖에서? 울렸네. 울은 것도 있고 따진 것도 있고. 콩국이죠? 콩국 안에 되게 특이한 게 들었어. 여기 뭐가 들었냐면 삼살 도넛이. 아, 이거 흑임자, 흑임자? 검은깨. 약간 냄새는 미숫가루 냄새가. 속이 되게 편안해. 맛있다. 콩 우거지탕. 되게 특이하다 이것도. 무슨 맛이야? 이상한 조합이잖아. 응. 맛있어. 어, 경주역. 내 가방에 몰래 보다 왔어? 가방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잖아. 네, 손님이다. 어때요? 한 명분이에요? 뭐가 싫어? 왜요?
드디어 여객 터미널에 도착을 했고요. 네, 저희는 이제 울릉도에서 어떤 여행을 할 거냐면 야영을 할 겁니다. 백패킹을 할 건데 언제까지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정을 길게는 2주 정도 잡고 왔는데 언제 울릉도에서 이제 나가게 될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오후 2시에 울릉도 도로당으로 출항하는 엘도라도호의 승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본인의 신분증과 승차권을 지참하신 후 1번 출구를 통하여 승차해 주시기 바라며 개찰 시에는 신분증과 승차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차권 미개찰 시 출항 시간이 지연될 수 있어 반드시 개찰 후 승차에 입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층이야? 26. 26. 근데 오늘 파도가 별로 안 심한 것 같지 않아? 그리고 배가 텅텅 비었어. 기분이 좋다. 내가 울릉도를 가다니. 마카